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 온 아이리나입니다. I am 18 international age, 19 Korean age. 브라질에서 온 23살 루카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퀘벡에서 온 아히안이고요. 나이는 33입니다. 오늘 저희 테스트 할 거는 한국에서 이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갈등을 간접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테스트 할 거예요. 솔직하게 OX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해. 귀엽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공무원을 준비하는 세대를 보면 한편으로는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X?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정시 퇴근 제도는 좋은 복지 제도이다. 저만인 것 같아요. I agree with that. 윗사람 말에는 우선 따르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다. Okay, I'll say like O. 전 이건데. 절대 아니죠.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나이나 학번을 물어봐야 안심이 된다. Definitely X. 아닙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다 쓰는 건 눈치가 보인다. Definitely not. 아니요. 회사에서의 점심시간은 공적인 시간이다. 아니요. 아니죠.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사원이 거슬린다. 선배였어도 똑같았어. X야, X야.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에 동의한다. 아닌 것 같아요. I agree. 개인적인 약속으로 회식에 빠지는 건 좋지 않다. X. 좋지는 않죠.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에게는 제대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건 A죠. 낯설어서 꼬지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방금 본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인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How you treat hierarchy within work and how you culture that the 선배 후배 culture that exists in Korea. 몇 프로 꼰대인지. 본 테스트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꼰대 테스트이고요. 한국의 꼰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꼰대? I think I know, but I don't remember. 뭔가 예의 없고 이렇게 막 무례하게 이렇게 자기가 낫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너까지 해야 된다. 그런. 위키피디아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꼰대는 부모님이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는데 최근에는 자기의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변형 속어입니다. 꼰대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수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 근데 여기 한국식으로는 아니고 그 마인드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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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꼰대의 정도가 나오는데 심각하진 않지만 꼰대가 아닌 것도 아니다. 조금 심각한 꼰대예요. 진짜요? 와, 말도 안 돼요. Delete the videos. Let's do it again. 질문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네. 1번도 조금 이제 특이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 공무원을 준비하는 세대들이 브라질에도 많나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안타까워 하나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도 몇 명이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으니까 가족한테 좀 더 좋은 인생?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정시 퇴근 제도는 좋은 복지 제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Work is work. After you finish work, you should be able to go home, rest with your family and do the things that you enjoy. 정시 퇴근에 맞게 하면 일이랑 사생활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에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 복지 제도라고 물었거든요. 당연한 거냐, 복지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That's unfair.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야근하면 거의 두 배로, 시급 두 배로 주시니까 오히려 안 시키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해요. 10번 같은 경우에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에게는 제대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게 낯선 방법으로 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은 거거든요. 네, that's kind of come to me, I agree. But I feel like I won't, definitely won't come and insult them for not knowing how to do or be rude about it. Or maybe like I'd see them do this like one or two times and then I'll be like, no, I gotta tell you how to do it the right way. 꼰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와서? 그런 말은 우리나라 없는 것 같아. 브라질 경우에는 그런 원은 뭐 아예 없고. I feel like especially nowadays, my generation, a lot of people use English. We do say like boomer. Boomer, 아. 아, boomer. 지금 완전 유행어죠. In Russian, we say boomer. 부모라는 게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쉽게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쉽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젊은이한테 조금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 있어서. I don't think that we use it that much. Sometimes more in like TikTok or something. Boomer는 그냥 장난식으로 쓰는 거죠? 기분 나쁠 때 쓰는 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꼰대라는 말이 최근에 과장되게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을 되게 많이 일으키긴 하거든요. 본인 나라에서도 갈등이 좀 있나요? In Russia, the generation, especially like my parents' generation, I would say, has this attitude towards like, oh, grandmothers and grandpas is, they're just like that, let them be. Was it a good thing or a bad thing? I don't know. 세대 갈등보다는 사회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저기 브라질에서는. 전 사실 친구의 어머니랑 많이 논 적 있어요. 카페 가거나 뭐 식당 가거나 우리는 나이, 돈 저런 거는 많이 신경 안 쓰고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놀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꼰대를 키웠어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교에서는 여러분 아니라 자기라는 표현을 써요. 너무 속상할까봐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대해주려고 한 게 오히려 악화된 거예요. 킹 키즈라고 해야 되나? 라파와 프랑스어로는 라파와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항상 옳다라는 개념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젊은 꼰대가 많은 것 같아요. 꼰대를 넘어서 어딜 가든 갈등들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 어떤 마인드,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It's just our time will come and we will do things as we please. While we do try to actually change some stuff, there's also a lot of, yeah, let's prepare. And then when it's our time, we'll do things a bit differently.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많은 나라로 가고, 여행 많이 다니세요. 이게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알게 될수록 뭐 생각도,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 맨날 거울 보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했나 자꾸 떠오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질문 던지지 않으면 답이 안 와요. 마지막으로 뭐 소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세대가 친할수록 이렇게 없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도 그럴 거예요. 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꼰대라는 단어가 화제가 된 이상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 쓰이게 돼서 확실히 좋아진 걸 좀 느꼈어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도. Thinking about Korea in terms of 꼰대 and also helped me understand my culture a bit more and why it is the way it is. So I really enjoyed this conversation and I'm wondering how the world will change in 10, 20 years. Maybe we will become 꼰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Поставьте лайк, подпишитесь на канал, включите уведомления и напишите комментарий. Пока-пока. 본인이 한국식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네. 약간 있긴 있죠. According to this test, I'm already one.